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훈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장하고 계시는 물건을 감정하겠습니다. 먼저 32 김현배 씨 가져오신 것 좀 한번 꺼내보시죠. 그럼 뭐 어디 무슨 뭐 일반 그 경매장 같은 데서 사셨나요? 예. 이제 연대를 보려면 이 국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연대가 그렇게 오래 보이진 않습니다. 왜? 이유가? 일단 굽 자체가 예. 너무 좀 깨끗한 것 같아요. 굽이 깨끗하다. 아니, 굽이 깨끗한 건 아닌데. 네. 옆굽, 요렇게 네. 하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 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깔려요. 우선추의 전형적인 엄청 날씨 보이긴 한데 예. 한편으로는 일제 강점기 정도 100년도 안 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들어봐요. 또 뭐 주영 얘기하신 건 안 되시고 아 들어보시고 아신다. 200년 된 진품으로. 아 200년 된 진품으로. 무게가 많이 나와요. 무게가 많이 나가서. 네, 여기가 무겁거든요. 진품은 네. 여기가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겁고 만들어요. 아, 무게 중심은 네. 밑에다 많이, 그러니까 네. 오뚜기 마냥. 야 이거 들어? 무게를? 하긴 좀 무게를 들어보고도 감정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오감이라 그러죠. 눈으로 봐서 감정하고, 냄새를 맡아가지고도 감정을 하고, 만져보고도 또 감정을 합니다. 또, 이렇게 들어보고도 감정을 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감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올영수 씨는 뭐 쫙 들어보고 뭐 200년 됐다 정도 알 정도 되면은, 어디 가서 독자를 펴도 괜찮으시겠다. 우리 오강기 씨. 네. 네. 우리 경매를 하니까 뭐, 대충 아시겠죠? 뭐, 해보면, 간혹 실수를 합니다. 아, 간혹 실수. 많이 알았다 싶은데, 이제 도자기는 제가 한 12년 경매를 했습니다만, 느낌이나 빛 반사라든지 예. 다가오는 것이, 예. 20세기. 예, 20세기만 먼저 뭐 근대작이라 그러죠, 네. 우리가. 그럼 지금 이런 형체는 사실은 18세기 이상 올라가야 돼요. 우선 주둥이 높이가 낮잖아요. 주둥이 높이가 낮고, 또 여기서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형체가 급격히 좁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18세기 때 그 전형적인 형체를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황영모 씨가 얘기하듯이, 뭐, 조선 초기도 뭐 이런 형체가 있습니다. 한 500년 이상, 600년 거의. 그때도 이런 형체가 나오긴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굽이죠. 황영무 씨 좀 이런 정체가 네, 고려시대 청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조선시대 이런 게 많이 아시네. 조금 의아해서 네, 우리 황영무 씨가 참 많이 아시네. 지금 이 굽은 고려시대 때 굽이에요. 굽의 형체가 생김이 굽이 이렇게 있는도 없는도 하면서 안에까지 위안이 다 발리면서 딱 고려시대 때 그런 형체의 굽이에요. 굽이 이 전체적으로 지금 규격상으로도 맞진 않죠. 그리고 포도가 이렇게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는 거의 보면은 이쪽 편 그림하고 이쪽 편 그림하고 같은 그림을 되게 그리죠. 이쪽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게 사실 이런 그림이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뒤에 여봐진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없이 공간을 이렇게 둔 거는 이런 그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전체적으로 모든 그 형체라든가 이렇게 맞질 않아요. 오광희 씨가 20세기라고 그러는데, 예, 뭐, 20세기로 봐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또 가격이죠. 보통 이 정도면 경매에서 어느 정도 거래됩니까? 그 작품성은 있어서, 이거는 이제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이제 의도적으로 가짜로 만든 거 하고, 예.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혼돈해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물론 20대 진품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진품 가격을 했을 때 제가 막 30에서 50장 있는. 30에서 50. 이제 지금 보면은요, 이게 지금 그 시대가 지금부터 한 거의 한 7, 80년은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모래받침에 묻은 때가 일부러 요즘 묻힌 그런 때가 아니에요, 때는. 때는 이거 사용하면서 자연으로 생긴 때예요. 왜냐하면 요즘 만약에 이렇게 때를 묻히게 되면은 이 때에 기름기가 흐르죠. 근데 이건 지금 기름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도자기에 때가 절대 잘 묻지 않습니다. 일부러 때를 묻히려고 해도 안 묻어요. 한번 묻혀보세요. 그럼 어떻게 묻히냐? 그 기름때를 묻혀야 돼요. 기름걸레 같은 데다가 이제 먼지를 이렇게 시커먼 그런 거. 그런 걸로다가 떼야지만이 기름이 묻으면서 그 때가 같이 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 자체가 기름기가 있어요. 어떤 작품이 됐든 간에 때에 기름기가 있으면은 그건 무조건 가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묻힌 때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묻은 때인데 시대가 한 7, 8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오강기 씨가 말했듯이 20세기로 그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가격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3, 40만 원 정도인데 사신갑다 그 정도 싶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한 20년만 갖고 있으면 뭐 골동.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김현배 씨 같은 분들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이거 한 100만 원 주고 사갖고 와서도 이제 부인이 물으면은, 그거 그냥 한 10만 원에 사왔어.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같이 나가세요? 같이. 아, 같이 가서 하시고. 오, 이야. 얘도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네요. 우리 오강진 학생이 뭐 어느 거 갖고 오셨죠? 네, 예, 교사상을 하나. 교사상이요. 네, 가져오신 것 좀 한번 이제 꺼내보시죠. 네. 어떻게 이거 뭐 소장하게 된 경위 같은 게 어떻게 되시나요? 네, 8년 전에 2002년도에 네. 일본에 있는 교포가 네. 박물관이나 이런 데 이 나라 상으로 네. 거리를 한다고 왕실 유물로 보인다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볼 때 용하고 봉하고 둘이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도안을 넣었네요. 네. 여기 저 용의 비린이 여기 어피입니다. 어피. 어피 고기 네. 고기 껍데기고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 그 발과 이런 게 거북이 뒷껍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궁에서나 사용하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주 희귀한 물건이 없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예. 궁에서 사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 보통 이제 궁에서 용을 사용하는데 예. 발톱이 4개예요. 발톱이 5개가 황제나 황제궁에서 썼던 거고 예. 얘기하면은 한 이제 정생들이나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국에서 예. 우리나라 왕한테 아마 하사한 거 물품 그래서 그 예.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각자 그 생각하는 게 단지 좀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같은 맥락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선 여기에 이제 들어간 자료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황영우 씨 얘기하신 대로 어피 이제 용의 비늘이라든가 공황의 그 깃털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이제 어피가 들어갔어요. 또 여의주, 예. 여의주하고 귀관문이라는 이제 거북 붙자 써가지고 예. 거북 그 등껍데기 문양을 귀관문 그걸 이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걸 내 문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개 구름 문양은 이제 자개를 다 또 넣었죠. 이제 그 선은 전부 다 이제 그 동심을 넣었어요. 동선을. 동선으로 해서 전체적인 형체를 만들었죠. 그 선을 넣은 거는 고려 자개함에서 이제 저런 이제 동선이 나오죠. 14세기의 그 자개함이 거기에 보면은 전체적인 그 형체를 이렇게 틀을 잡는 거는 다 그 철심이 들어갔어요. 우리 색이 꼬듯이 꽈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퇴비를 만들죠. 그 안에다가 자개를 이제 박은 게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고려 자개함 종류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낮은 칠기로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교재상은 이제 조선시대 때 건 조선시대 때 거예요. 조선시대 건데, 사실 이렇게 귀하게 만든 상이 이 흔한 게 아니죠. 중국서 무슨 뭐 하사하고 같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시는데, 우선 형체라든가 또 이러한 문양을 넣은 그런 상은 사실 중국은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절식의 형체라든가 이건 우리 뭐 조선시대 때는 틀림없어요. 우리 저 우리 오강진 학생이 좀 들으신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예모. 예. 철갑상으로 피고요. 예. 이게 동양의 중심이나 예. 우주 만물을 뜻하는 예. 오방색이 들어가고요. 아까 발열을 예. 말씀하신 발톱이 4개입니다. 중국은 5개로. 왜냐면 간섭을 좀 받았기 때문에. 가세는 보는 우리 칠보문이라 해가지고 복을 예. 기원하는 그런 문이고 아래에는 일열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물건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는 예, 저도 이제 저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고 들어 이제 말씀하세요. 여기 용은 예지를 품고 있고 예. 봉황이 배를 들이려고 거꾸로 고개를 왕을 쳐다보고 있지. 근데 입을 벌리고 있어요. 봉황이. 이거는 뭐냐면 왕에게 겸손한 자세로 충문을 하는 거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다른 조선의 유물 아마 보증한 데와 명성하고 쓰고 순정까지 안 썼겠는가 보증 못했기 때문에 추정을 합니다만은 그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누가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할 정도의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뭐 제 생각도 거의 뭐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하고
발톱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발톱이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밥그릇을 다섯 개를 못 소개했어요. 이제 왕만, 자기들이 조금 배려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임금이 쓰는 것만은 다섯 개를 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고 주로 이제 18세기 때 네. 발꼬락이 다섯 개짜리 그 용왕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꼬락이 다섯 개짜리는 왕시대에서 썼던 거다. 왕이 사용했던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은 정확한 무슨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발꼬락이 네 개라 하더라도 특수하게 제작된 거는 거의 다 이제 왕시대에서 썼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도 이거는 일반 삼정승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과 그 봉은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아마 이런 문양을 쓰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이제 용 그림에서 19세기 이후에는 용 발꼬락을 전부 네 개로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18세기 연대가 올라가서는 그 발꼬락이 다섯 개짜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왕실에서 썼던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교자상은 18세기 때 교자상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19세기 초 한 220년 뭐 그 정도의 이제 연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때 주로 나온 게 이런 자개하고 어피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19세기 아마 초로 이렇게 보면 될 거고 19세기 초에는 오족 용왕아리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든 왕실에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죠. 이 정도로 고급으로 만들 정도 같으면은 아마 왕실에서 사용했을 걸로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의 그 오방색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섯 가지 색깔을 갖다가 우리가 오방색이라고 해요. 뭐 여기에 이제 오방색이 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걸 떠나서, 저렇게 자개, 어피, 대목, 동선, 네 가지를 다 사용해서 이런 하나의 그 문양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하고. 지금 자개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백자개니, 청자개니, 백, 다 나누죠. 예, 나누는데, 예, 제일 좋은 자개가 이제 오색. 그 오방색이 나는 자개를 써야지만이 사실은 좋은 자개입니다. 네. 지금 자개의 빛깔이 보면은 약간 그 오방색이 나는 그런 색을 썼어요, 자개를. 그래서 저건 이제 오방색이라고 그러는 건데 저기 어필을 가지고 오방색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물을 들였어도 그건 오방색이 아닙니다. 자개의 색깔이 오방색이 나는 색깔을 썼을 때 그 자개를 최고의 자개로 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많이 배웁니다. 자개상은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이런 문양을 만들어낸 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예, 좋은 그런 상호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품은 아니고 진품 틀림없죠. 조선시대니까 틀림없습니다. 이 같이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평가를 할까? 조선시대 말하면 200년 작고. 예, 200년 작고. 200년 작고는. 왕실에 쓰셨다. 네. 무겁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야, 대단하시다. 또. 제가 해볼까요? 네, 한번.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 그러니까 조각품을 갖고 네. 비슷한 걸 가져갔는데, 네. 그 크리스티에서 이런 감정을 내렸어요. 네. 네가 가진 거는 골동품의 가치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스토리의 가치다. 아. 그러니까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네. 아. 그래서 유물은 가치와 가격은 전혀 다릅니다. 가치로 평가를 해야지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치로 평가해서 팔으셔야 되고 소장해야 돼. 그래서 네. 박물관 굿즈다. 이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매기자면 저는 1,000만 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비슷한 거를 팔아본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아, 예. 아까 몇 개 팔아보실 때 작년에 네네. 제가 3개 팔았는데 2엔 댓글 하나밖에 없고 데모 어필은 유일합니다. 네. 나머지 전부 수리상 손 하나 안 됐어요. 뭐 그렇다고 치고 네네. 그랬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겠어요? 저는 항상 이랬는데 그래도 최면장 이름은 넘어야지 그 연대에 우리 왕의 친인 치지 않겠습니까? 네. 조선에서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여기 답니다. 네. 저 오가랑 학생. 네. 아버지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 물건이라고. 맞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 저희들 보통 상 교자상 마이너들이 일반 상 양반들이나 마이너들이 썼던 상도 기본적으로 해서 몇백 나가는 것도 있고 많게는 뭐 천 단위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위에 계층이 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몇천 단위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6천, 7천 생각합니다. 6천, 7천? 네. 아버지는 너무 좀 부풀렸다 이런 아유 저는
나이가 어려세요. 근데 만약에 집에 가서 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이게 저가평가됐다. 그러면 이제 편지 좀 해주셔야죠. 의뢰인이야. 본인 물건인데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평가한들 나는 내 가격이 맞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강지 학생이 만든 스토리가 참 잘 만드셨어.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아무래도 좀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글씨 같은 경우에는 선조들이 좋은 글귀를 써놓으면은 그걸 똑같이 뭐 쓸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 안중근 글씨 그 평가하고 그럴 때도 안중근 글씨는 사실 똑같은 내용의 글씨를 한 번만 쓴 건 아닙니다. 같은 글씨도 줬어요. 일종의 그 기능으로 다 이렇게 만든 작품은 유사한 고미술품이라는 게 똑같은 건 두 개는 없습니다. 도자기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거의 두 개가 없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잖아요. 그래서 이 상도 아마 똑같은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상은 지금 뭐 시대도 그렇게 아주 높은 시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뭐 상 종류 뭐 이런 거는 연대가 아주 올라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과 고개 통이 단계 부러지고 단계 신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 보관 상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제 궁 자꾸 이제 왕실 궁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도 뭐 궁에서 썼다고 만약에 표시가 돼 있다면은 뒷면에다 이제 왕실에서 썼던 거는 이제 왕실에서도 이제 왕비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후궁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쓰는 창고가 다릅니다. 모든 그릇을 쓰는 창고가 다 달라요. 제가 일본에서 별궁 2호라는 그런 상을 하나 일본에서 사온 적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 가격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에 그건 저 왕실에서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별궁 2호라는 게 써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구매해서 썼던 게 확실해요. 지금 이 상은 그 상보다 상도 더 크고 칠은 그 칠하고 똑같은 칠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자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면은 최소한도 10억 정도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때는 뭐 지금 의뢰하신 분 우리 저 권진 학생이 평가하신 가격 거기에 거의 뭐 근접하게 뭐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 1억이라고 평가를 써놨지만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평가하겠습니다.